인사드립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1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항상 노후가 걱정이 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는 언니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너무나도 좋고 저렴해서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세미나에 빠짐없이 다녔는데요. 박한길 회장님 강의 중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제게는 가슴에 나왔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니 저희가 늘 걱정했던 노후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싸고 좋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또 저는 애터미를 소비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을 아니기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가족보다 분위기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스폰서님에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로 꼭 성공해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분들과 함께 홈파티도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이 적다는 건데요.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은 월급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요즘 고용률이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고용 절벽 시대가 왔습니다. 연령별 신규 취업자는 30대, 40대, 50대, 게다가 60대 이상 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고 있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인 홈모 헌드레이드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점점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대인 홈모 헌드레이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충분한 자산이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거나 반대로 건강 있으면은 축복이겠지만 건강하지 않고 충분한 자산이 없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면 오래 산다는 것은 재앙이겠죠.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초기는 초연결, 초융합의 산업혁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 노동 업무를 반복하는 기계들에게 인간의 지능을 넣어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에게 삶은 편해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되는 양날의 검 같은 4차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기존 직업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봇들로 인해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상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매출은 급감하고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온라인 유통회사가 놀라운 매출을 상승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터미는 온라인 유통회사이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자의 능력과 마인드, 두 번째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사업자를 위한 쉽고 균형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가 있는지,
네 번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영자의 능력과 마인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창업자이신 박한길 회장님은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평상원부터 제조 공정부터 제품 단가까지 모두 한눈에 불빛만 봐도 깨끗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애터미에서 싸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싸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 호주에 출장을 가셨다가 지인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네트워크 입문을 하시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여 1995년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 직급자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최고 직급자까지 달성했다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1999년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대상 수상과 리더스 클럽 초대 회장을 임하셨고 2000년 IM.co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셨고 그 당시 집집마다 컴퓨터 보급이 안 되고 있었고 시대가 너무 앞선 나머지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경험삼아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후 2009년 애터미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애터미는 지금까지 고속 성장하는 건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영자들의 경영 능력을 알아보고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애터미 회장님께서는 경제 잡지의 애터미 회장님을 취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경제 잡지 중 표춘지 포뷰스지의 잡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표준별로 나오는데 박한길 회장님은 2017년에 3회에 걸쳐 표준모델에 나왔습니다. 표준모델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회사에 회장이 표준모델로 3배씩이나 실린다는 것은 최초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박한길 회장님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제11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10대 회장은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취임식의 회장을 방문한 업계의 발전과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애터미의 경영 노하우를 회원자들에게 기꺼이 공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면요. 본인이 특별한 능력과 비법 같은 걸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터미에서는 2009년 250억 원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매출 상승을 하면서 2019년 국내 매출 1조 800억을 달성하며 국내 직접 판매 업체 중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국내 기업 1위에 달성하였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글로벌 통합 매출 1조 9천억 원을 달성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애터미의 매출은 2조 2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21년 3억불 수출의 탑을 확정하며 2009년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8개의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수출의 답은 국내 13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중 거의 50년 된 기업이 사모펀드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는데 애터미는 거기에 비해 이제 13년밖에 안 되는 네,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1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애터미는 매출이 2020년에 비해 32% 성장하며 그리고 애터미는 불경기도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제품은 특별한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필품을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모든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통입니다. 애터미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애터미는 도매, 소매의 중간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애터미로 연결하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터미에서 어떤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애터미가 유통하는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컨셉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애터미 치아 플러스입니다. 애터미 치아 플러스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능성 치약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와 항생제라 불리는데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기름에 녹기 때문에 많이 치약에 넣을 수가 없는데요. 그걸 애터미에서는 수용성으로 원자로 기술에 의해서 감마선을 이용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꾸는데 성공하기에 많은 양의 프로폴리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치 예방에 좋은 자일리톨과 입냄새 제거에 좋은 녹차 추출물 그리고 구강 환경에 도움을 주는 몰약 딩크와 메스틱 오일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프로폴리스를 하면 100g이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데 애터미 치약은 200g이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량은 2배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애터미 제품을 접하게 된 게 애터미 치약입니다. 그런데 전에 쓰던 치약보다 훨씬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 치약만 쓸 것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애터미의 효자 상품인 해모임입니다. 요즘 환경 오염이나 예전보다 증가한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면역에 신경 쓰는 요즘 어떤 건강식품을 먹어야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될까요? 고민하고 있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애터미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8년의 시간과 50억 세금을 들여 국책 연구로 만든 제품이고 면역 기능 개선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식품 제1호입니다. 받은 글로벌 특허만 해도 21개이고 8년 연속 업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 16개 지역에 판매되고 있고 누적 매출이 2조입니다. 이 기록만 봐도 해모임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저도 해모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해모임을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의 피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해모임이 애터미에서 판매되기 전에는 60포에 77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타사에서 60포에 77만원에 판매되는데 제품은 정말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총빵권을 받아서 판매하면서 가격이 확 줄어들어 지금은 한 세트에 88,000원, 네 세트에 3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82,000원인 셈이지요.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얻은 수익은 소비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수량을 30포, 48포, 54포, 60포까지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까 반품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반품을 안 해줘서 저런 반품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의 반품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3개월 안에 3분의 1만 남아도 반품 교환 환불이 다 해주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이 반품 조건을 정하실 때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품이 많이 일어난 제품은 취급하는 회사라면 그냥 확 망해버려라 이런 심정으로 이런 반품 조건을 결정하셨는데요. 결과는 어떻죠? 0.24%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할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회사라는 인증마크인 CCM마크를 획득을 했습니다. 애터미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CCM마크를 획득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회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다단계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한 인증마크를 받았는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몰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런칭되어 있고요. 일반 제품을 취급하는 아장몰에는 PV라는 점수를 주어서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돌려주고 사업자들에게는 더 크게 돌려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는 무려 10만 가지의 제품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이 지금보다 런칭이 되어 있고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애터미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아자몰 이 두 가지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두 가지 쇼핑몰에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의 제품을 컨셉은 대중명품이라는 컨셉이 있는데요. 대중명품, 대중들이 살 수 있는 명품의 품질의 제품이 정말 들어있는지 애터미에서 제품들이 취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명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원가 비율과 판매 비용을 설명을 더 드려볼 건데요. 원가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가격에 비해 원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품질이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 비율은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경영이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판매 관리 비용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빠져나가는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제품의 가격에 거품을 줄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판매 관리 비율은 11% 다른 회사에 비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원가 비율은 46%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35%는 회원에게 수당으로 주고요. 46% 정도를 원가 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실린 만큼 획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회사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케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플랜이랑 마케팅 플랜이랑 회사 매출의 35% 이내에 해서 수당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봤을 때는 매출이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죠. 35% 이내에서 되니까.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애터미의 매출은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7,700억이라는 수당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애터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이너리 영어로 우리말로 두 줄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가입이 되면 우리 애터미는 딱 두 줄만 이렇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떤가요? 여섯 줄, 세 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딱 두 줄만 하니까 두 줄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입비가 뭔가요? 여러분 회원 가입하셨을 때 가입비 내고 하셨나요? 아니요. 안 냈어요. 안 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인입비라는 거는 제가 물건을 쓰고 너무나 좋고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 내는 그런 게 진입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 월간 유지비라는 거는 한 달에 얼마 후 제품을 사야 되는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이 우리 애터미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왜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회사들 다른 회사들은 이런 조건이 있냐면요. 네트워크 제품은 품질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트워크는 광고를 하지 않고 일부러 부정 광고를 하기 때문에 품질은 다 누구나 좋다고 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누가 아는 사람이 한 번은 찾을 수 있지만 또 다시 재구매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가서 이렇게 재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다른 회사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한 단계. 무한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입이 되고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가입이 되면은요. 맨 첫 번째로 하는 거를 만약에 1단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2단계, 세 번째를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대수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무한 단계가 없는 회사들은 이렇게 3단계까지 했을 때 단계를 둔다고 해요. 그래서 3단계까지 했을 때는 100% 인정해 줄게. 이렇게 5단계까지 했을 때는 50%만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나머지 쭉쭉쭉 있을 때 나머지는 그냥 30%만 인정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사면은 10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면은 여기까지 사면은 10만 포인트인 100%인 10만 포인트가 다 공유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50%만 되기 때문에 10만 포인트의 반인 5만 포인트만 적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30만 포인트의 10%인 3만 포인트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는 어떤가요? 나로부터 모두 밑에서 내려온 모든 포인트가 어떻게 해요? 100% 우리는 공유가 되는 거죠. 100% 그렇게 그래서 100%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폰서가 이렇게 행운을 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폰서가 달았든 내 파트너가 이렇게 달았든 모든 것들이 다 100%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온 마케팅. 글로벌 온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가입을 했으면요. 나로부터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이렇게 했을 때 가입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글로벌 온 마케팅이 없는 회사는 미국에서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미국에서 다시 사업을 펼치고 싶다 했을 때 글로벌 온 마케팅이 없는 회사는 다시 미국에 가서 이거 두 줄을 또 다시 키워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나와 같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중국에서도 이 두 줄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두 줄 플러스 미국에서 두 줄 플러스 중국에서 두 줄 했을 때 여섯 개 라인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글로벌 온 마케팅이 있는 우리 애터미는 있는 회사는요. 여기에 우리 한국 밑에 여기에 미국이 와도 되고 여기에 중국이 와도 되고 모든 지사들이 열리는 게 모두 이 두 줄 안에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만 잘 키워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한단계 글로벌 온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두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한 누적. 무한 누적은요. 내가 여기에 30만 포인트 했을 때 요쪽에 좌측과 이게 우측 이렇게 두 줄 돼 있는데 합해서 여기에 30만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25만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 달이 됐을 때 어떻게 애터미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지금 2월이 마지막 달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3월 1일로 갔을 때 그대로 30만 포인트 대 25만 포인트가 그대로 가는데 이게 무한 누적이 안 되는 거는 다음 달로 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로 0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무한 누적은요. 자기 것까지도 여기에 0 되고 여기도 0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 애터미는 내 거는 그대로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25만이었을 때 5만을 채웠을 때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30만 대 30만 했을 때 그래서 30만 대 이렇게 했을 때 수당이 들어오면 애터미는 여기는 내 포인트는 그대로 남고 여기만 0 해서 좌우로 그냥 포인트를 해서 다음에도 또 30만 대 30만 해서 수당을 탈 수 있는데 다른 다단계는 무한 누적이 없는 곳에는 모두가 빵빵 00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들은 할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못해요. 많이 힘들겠죠? 네트워크는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뭘까요? 상한서. 상한서는 이런 거입니다. 상한서는 내 매출의 35%를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한선이 없는 곳은요, 거의 1%가 90%를 다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가져갈 게, 매출 35% 이내에서 줘야 되니까 가져갈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1억씩 이렇게 수많은 상한선을 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대 상속. 3대 상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20년, 30년을 해야 진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상속이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죽거나 했을 때 배우자에게는 50%밖에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한테는 아예 안 되고. 그런데 저희 애터미는 3대 자식한테, 손자까지한테 무조건 다 100%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로 해야 될까요? 애터미를 꼭 해야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후원수당,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그 다음에 교육수당,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후원수당은 44%, 직급수당은 20%, 그 다음에 교육수당은 6%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후원수당은 이런 겁니다. 두 줄처럼 안에 내가 30만 포인트,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있을 때 자, 우 해서 30만 대 30만 했을 때 15점 해서 얼마인가요? 6만 원. 여기 70만 대 70만, 내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점에서 12만원, 그 다음에 150대 150, 그래서 내 포인트가 150이 돼야 되고요. 점수는 60점에서 24만원, 24만원, 그 다음에 240만 대 240만, 그래서 점수로는 90점에서 내 포인트가 여기 240만까지만 하면은 내 포인트가 다 된 거입니다. 그래서 240만 대 240만 했을 때 다 36만원. 그 다음에 600만 대 600만 해서 점수로는 우리가 150점이죠. 그래서 60만원. 그 다음에 2000대 2000 해서 우리가 100만원, 하루 일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상한선을 줬죠. 5000대 5000 해서 하루 일당이 12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여기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5000만원, 5000대 5000까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기에 1억만 포인트 돼 여기에 10억이 떠도 우리는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코스를 줬다고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후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단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3만
30만 대 30만 했을 때 10%에 뭐 얼마일까요? 3만 원. 3만 원인데 우리 애터머니 6만 원. 여기서 70만 대 70만 했을 때 12만 원이잖아요. 아, 70대 70을 7만 원이야 되는데 얼마죠? 7만 원. 7만 원. 네, 여기서 150대 150은 15만 원이죠. 이제 애터민 어쩌죠? 24만 원. 네, 여기 240대 240은 우리는 24만 원이야 되는데 애터민은 36만 원. 요까지가 이제 가고 여기는 6600대 600은 60만 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60만 원인데 2000대 2000 했을 때 10%면 얼마죠? 200만 원. 2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는 1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5000대 5000 했을 때 10%면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도 500만 원인데 우리는 12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35%로 내서 주기로 돼 있는데 돈을 다 먼저 한 사람이 가져가면 지금 한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한선을 두고 없고 정말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우리 박한규 회장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급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직급수당은 직급수당은 20%인데 직급수당에 대해서 맨 첫 번째 직급 같이 해볼까요? 세일즈 마스터.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 번째 샤르모뉴 마스터. 네 번째 사마스터 마스터. 다섯 번째 로얄 마스터. 여섯 번째 크라운 마스터. 마지막에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죠 저희는. 그런데 이제 세일즈 마스터만 되는 법을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직급수당의 반 20% 중에서 반을 10%를 세일즈 마스터에게 저 딱 또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는 이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는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1일에서 15일로 했을 때 내 포인트가 70만 포인트 됐고 왼쪽 좌측과 우측의 합이 15일 동안 250만 포인트, 우측에도 250만 포인트 이렇게가 됐을 때 우리는 얼마죠? 이게 250만 됐을 때 6만 원씩 우리가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때 몇 번 맞나요? 8번. 그래서 48만 원. 48만 원. 그다음에 직급 수당은 약 45만 원이다. 그래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100만 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약 200만 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의 10%,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5%, 샤론 노즐 마스터는 2%, 스타 마스터는 1.2%, 로얄 마스터는 1%, 크라운 마스터는 0.5%, 임페리얼은 0.3%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있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그 앞에 전 직급들이 두 명, 좌우에, 좌에 둘, 우에 둘, 이렇게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육성이 되는 거고요.
샤로노즈 마스터는 그 앞에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좌에 둘, 우에 둘, 이렇게 계속 앞에 전직급들의 두 명들이 좌 둘, 우 둘 했을 때 이렇게 직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프로모션 남았죠? 뭐 빼먹은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은 맨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더 페인, 이군이 세트, 해모인 요거 세 가지를 주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때부터 100만원의 현금 프로모션이 있죠. 아까 세일즈 마스터에 탄 것과 제품들과 100만원의 현금 프로모션. 그 다음에 샤론노즈 마스터 되면 얼마죠? 200만원 두 매 여행권을 여행권이 두 매가 샤론노즈 마스터 때부터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는 얼마죠? 1000만원 1000만원이고 네 매의 여행권이 지급되죠.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가죠?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죠. 크루즈 승급식에는 5000만원을 해주고 네 매 크루즈 여행을 요때부터 로얄 마스터가 됐을 때부터 보내줍니다. 그래서 4매를 하고 여기에는 200만원의 그 사용분할을 주고요.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현금 3억, 그 다음에 크루즈에 3회, 그리고 법인카드 여기는 얼마죠? 500만원, 그 다음에 중대형 승용차. 마무리가 떴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입소열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10억. 그리고 크루즈여행 4매. 그다음에 여기 법인카드 얼마죠? 1000만원. 여기에서 그 자동차 대형 누구요? 누구지? 주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주고 기사 주고 비서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얼마죠? 13억 6,300만원. 우와. 여러분 13억 6,300만원은 우리가 지금부터 1,000만원씩 한 달에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구를 멋진 도구를 만나서 여러분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스폰서님과 항상 파트너님과 섬기면서 항상 우리가 끝까지 해서 성공,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현재의 삶을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바꿀 좋은 애터미 도구를 바꾸시겠습니까? 꿈을 찾을 수 있는 애터미,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전합시다.